방금 수리할 때 저희가 촬영을 합니다. 네. 손들이 너무 안 되겠는데? 아, 예. 너무 어설프게 해가지고. 정상 작동은 될 것 같은데. 될 것 같은데는 또 뭐예요? 아니, 거기서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, 네. 키보드 뭐 럼루키랑 뭐 이런 거 누르면은 된다 그러는데, 이제 그거는 되더라고요. 직접 조립하신 거예요? 예. 영상을 좀 보지 않으셨어요? 요 정도 순행 달고 하시려면 영상을 좀 영상 엄청 찾아봤죠. 선정리는 이제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, 예. 쇼트가 일어날까봐 그래서 가져온 거거든요. 그냥 해놓기는 했는데.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다 작업해야 돼요. 예, 다시 좀. 수냉 쿨러 같은 경우에도, 네네네. 이 선들을 밑으로 빼요. 아~ 이렇게 놓으면 지저분하잖아요. 다 걸리고. 아~ 그리고 이게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, 네네네.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옆에 8핀 전원 포트, 네네. 하나, 네네네. 안 꽂았잖아요. 아, 하나 같이 꽂아야죠. 두 개 다 꽂는 거예요. 아, 두 개 다 꽂는 거예요. 네, 아. 이게 하나만 꽂으셨죠. 일단. 아. 이런 것도 그렇고, 네네. 선들이 전부 다 앞으로 나와 있으면 쿨러에 닿거든요.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서. 그리고 이거 스탠드오프도 다 안 채우셨고. 네, 그거 안 돼가지고. 일단 그래가지고 이게 나사는 다 가져오긴 했거든요. 나사 다 있어요? 네네. 네. 보드 나사도 저 나사 아니거든요. 아, 저거 네. 케이스 나사예요. 아, 그럼 화면이 안 떴죠? 네, 화면은 안 떴어요. 아예 안 떴죠? 네네네. 그래픽카드 전원 자체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떴을 거예요.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안 돼 있거든요, 이게 지금.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야 뭐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요. 네네네. 일단 직접 조립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시간 꽤 걸리잖아요. 저 이거 다시 다 뜯어내고 선정리하고 다시 조립하고 하면, 네네. 2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. 아,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. 오늘은 점검 및 재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고객분께서 조립을 하시려고 작업을 하셨는데, 일단 작동이 안 됐어요. 작동이 됐으면 그래도 그냥 쓰시지 않았을까,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럴 것 같고. 화면이 안 뜬 이유는 그래픽카드, 이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단자 8핀 하나가 안 꽂혀 있었기 때문에 화면이 안 떴을 거라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. 일단 누드 테스트 하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면서 재조립까지 진행을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생하신 것만큼 안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워터펌프 써멀 컴파운드를 상당히 많이 발랐다고 하세요. 이것도 다시 떼서 깨끗이 닦고. 그래도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비전 화이트라서 또 색다른 느낌도 있고. 오우, 야, 이거, 아, 깜짝이야. 너무 많이 바르셨어요, 너무 많이. 이 정도는 너무 많아요. 어떡하냐, 이거. CPU는 못 뺄 것 같아요. CPU는 빼지는 못하고 닦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지금 최대한 닦은 거고요. 라이젠 5950X네요. 아이고. 자, 다행히 화면이 잘 뜹니다. 써멀 양이 너무 과하게 막 범벅거리면 너무 주변 뭐랄까 그 환경들을 너무 오염을 시키는 좀 좋을 건 없어요. 자, CPU 950X 메모리 8. 어유, 메모리 높네. 메모리 개당 32기가네요. 32기가 하나 둘 셋 넷 3200메가. 오, 사양 높다. SSD는 980 프로 1테라. 다행이네요, 진짜. 사양들이 너무 높아서 혹시라도 보드가 나가거나 CPU가 나가거나 뭐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.
아, 다행이네요, 다행이네요. 아, 살아있는 거예요? 네. 아이고. 라이젠 9 5900X. 네네네, 맞아요. 메모리 32GB. 128인 거예요. 네. 그리고 다른 건 없고, SSD 980 네, 프로 1테라 되고, 도시바 4테라 인식 맞아요, 되고. 맞아요. 바이오스 업데이트 제가 한 거예요. 아, 해주신 거예요? 네. 아까 누드 테스트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뭐 테스트를 아, 했고, 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죠. 예, 이제 써머리 너무,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. 아. 그렇죠. 그래서 세척을 다시 한번 싹 했죠. 그래가지고. 웬만하면 CPU를 저도 안 빼려고 했거든요. 예, 네, 그래서 저도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게, 저도 한번 중간에 한번 뗐는 너무 많이 바른 거를 네? 저도 인식을 하고 네, 있어가지고. 네, 그러죠. 그래서 가서 윈도우 깔고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.